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연예인. 찍고 있어.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친한 동생이 레스토랑을 이전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팔아주러 왔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서비스로 고기를 좀 써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현명식탁이라고 제 이름 말하고 사장님한테 서비스 받으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아무튼 네,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먹고 또 이렇게 또 혼자 혼밥도 했어요. 여기도 싸고 맛있더라고요. 한 번씩 올라고요. 여기도.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남산을 정복하러 가요. 네. 저는 전기 자전거여가지고 아주 수월하게 남산을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이태원이라. 갈 수 있어. 네, 남산 가는 길이 굉장히 오르막길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예,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아주 스무스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이에요. 아, 다 왔어요. 다 왔어. 저는 그냥 자전거 타고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올려놓고 뭐 쏴야죠 뭐. 이 보면은 이제 이게 코스래요. 이제 여기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쭉 내려갔다가 한강으로 한 방에 올라가는 그런 코스라는데, 저는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올라갔죠. 하지만 같이 간 형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상쾌한 이제 그런 산의 공기, 프레쉬한 공기를 맡으면서 여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주 힘들어 보이죠? 저는 네,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전기 자전거 타고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남산을 언제 올라와 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이렇게 높고 예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남산이 이렇게 멋지고 예, 아름다운 산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괜히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냄새 남산 멋있네. 가까이서 보니까. 아, 다 왔어. 냄새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꼭대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 몰라요. 야, 죽이네. 죽였습니다. 여기가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경치가 잘 안 나오네요. 좀 잘라야 할 것 같은데 나무를. 보시면은 여기 팬더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요. 예. 저는 그 남산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기 완전 이전에 왔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왔으니까 사진 한 방 찍어줘야죠. 오랜만에 남산에 오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남산에서 생맥주를 파는지도 몰랐어요.
천만이야, 천만. 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여기네, 한강뷰 맥주. 봐봐, 이게 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맥주를 먹을 수 있어요. 저기 보면은 자물쇠들이 걸려 있는데 저도 한 3개 정도 건 것 같은데 아마 철거됐겠죠? 네, 리모델링 하기 전에. 네, 아주 오래전에 와가지고 건 것 같은데 네,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저렇게 자물쇠를 많이 걸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리석게도 말이죠. 보시면은 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네, 남산타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60도 다 뷰가 있기 때문에 네, 남산에 대한 그런 매력, 예, 매력을 맛보시려면 한번 가보세요. 네.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 광각으로 찍으면. 네, 맞아요. 날씨가 조금 더 좋았을 때 왔으면 더 이뻤을 텐데. 또 내려오는 길에 한 방 또 더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남산타워에서도 이렇게 예, 롱다리처럼 보이게 멋있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진탕 먹고 자전거를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다시 찾으러 오는 김에 예, 이렇게 또 이렇게 해장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도 예, 라멘집인데 예, 굉장히 실력이 있었어요. 예, 한 번쯤 다시 가볼 만한 맛입니다. 그리고 서울역 근처에 와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또 슈크림, 네, 슈크림을 먹으러 왔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지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서울역 가까운 데는 서울역밖에 없어요. 진짜 맛있는, 되게 일본에서 먹었을 때 더 맛있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졌다가 다시 또 더워졌어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빨리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